마지막으로. 아까 땀 떨어지신 분 있잖아요. 네. 꼭 패스하기, 예. 네. 꼭 패스하기 바래요. 마야 씨. 네. 마야 씨. 카리스마와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정말 아름다운 매력을 소유한 소울디 씨. 죄송합니다. 자, 마야 씨. 예전에 그 비타민의 무좋은 편에 출연하셨어요. 당시. 저는 그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다한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관객이 제 냄새로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한 적도 있어요. 땀이 많은 발이기 때문에 각질이 많아서 네. 그렇지만 이제 무좋음과 같이 올 수 있으니까 네. 그 검사가 필요했었어요. 어떡해. 어떡해. 창피해서 어떡해.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무좀은 없고요. 예, 예. 땀이 조금 많았을 예. 뿐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고쳐졌나요? 여전하실 거예요. 자, 마야 씨는요. 어느 부위에 가장 땀이 많이 나나요?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 네. 네. 저는 정말 평소에 좋아했던 이성을 저쪽에서 만나서 악수를 속으로 가면서 악수 한번 해야지, 악수 한번 해야지 했는데 악수를 했어요, 그분이랑. 했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아, 예 하면서 이렇게 닦는 걸 봤어요. 아~ 그분이 가시면서 이렇게 닦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자, 게이트가 열릴 수 있도록 네. 마야 씨 크게 힘차게 자신 있게 한마디 외쳐주십시오. 마야 화이팅! 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마야 씨의 건강 게이트 그 결과 공개합니다. 5, 4, 3. 말 그대로 때는 가끔씩 전기도 오고 기타나 베이스 칠 때는 전기 오고. 아. 3, 2, 1. 수분이 2% 부족할 때 물만 먹는 여자, 물만 먹는 남자는 가라. 센스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잠시 더욱 맛있고 확실하게 수분 보충되는 식품이 공개됩니다. 3, 2, 1. 아유, 시집도 못 갈 일이야. 과한증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 저 이번에 질병이라고 깨닫고 수술을 하든지. 고칠 수 있어. 몇 퍼센트 할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불편하니까요. 네. 아니, 좋습니다. 괜찮아요. 아, 명함 한 장만 주세요. 한번 그 결과를. 먼저 주변 채식부터 확인할까요? 아, 네. 적외선 체열 검사는 간접적으로 다한증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네. 김현철 씨 같은 경우에는 손과 발이 저렇게 29도에서 30도 정도로 측정이 됐고 정상인과 비해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손금은요? 어떻게인가요? 손금 좋나요? 나 진짜 잘 산대. 네, 다른 여러 가지 또 문진을 하신 결과도 뭐 좋으셨다면서요? 네, 네 문진상에서도 특별히 다한증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솔비 씨의 또 적외선 사진을 보겠습니다. 솔비 씨 같은 경우는 손에 31.3도씩 정도 측정이 됐고 네. 아래는 뒤꿈치 쪽에 30.3도씩 정도 측정이 돼서 역시 일반인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마야 씨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온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죠? 확인합니다. 마야 씨는 다른 분하고는 좀 다르게 29.8도씨로 낮았고 네. 손은요? 또 발바닥. 발도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냉한 부분이 많이 찬 부분이 보이네요, 그죠? 네. 파란 부분도 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하게 문진상에서 여태까지 쭉 얘기하셨지만 다한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어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야 씨가 얼마나 그 평소에 땀을 좀 많이 흘리는지를 알 수 있는 저희들이 증거 화면을 좀 아니, 저 오늘 보여드릴게요. 아니, 네, 한번 찍어도 돼요? 아. 나으신 건데? 땀의 양을 확인하는군요. 여기
불과 한 2초 만에 딱 대고 뛰었을 때 저 아~ 옆에 김현철 씨도 보이시던데 김현철 씨도 저 검사를 하셨겠죠? 하셨어요. 큰 효과가 없어서 제 부분은 화면에 네, 안 나왔는데 마야 거의 차이가 없었죠. 씨랑 같이 이렇게 이제 비교했는데 제 거는 그저 그냥 종이었고 네. 마야 씨 거는 조금 흥건해서 네. 마야 씨도 뭐 이제 여름 또 건강하게 나아야 할 텐데 앞으로는 조금 건강에 한번 신경을 쓰면서 병원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위대한 밥상에서는요 수분 보충에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야 씨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음식을 제안한 위대한 밥상. 한국인 이럴 때 이런 음식. 네, 행복은 건강한 삶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위대한 밥상. 네. 자, 어떤 분들과 함께하냐면요. 네. 양팀이 오늘 KBS의 양대 자존심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 백승준 아나운서, 이선영 아나운서. 아, 우리 정말 양대 자존심이 지금 나오셨는데. 김정민 씨, 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정말 미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위대한 밥상을 찾아주신 또 특별한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태웅 씨와 계시고요. 네. 김현우 아나운서. 깊은 눈빛, 그윽한 목소리, 확실한 키, 완벽한 키가 유태웅. 그리고 털털한 미소, 넓은 가슴, 편안한 말투, 완벽한 순남, 김현우. 이들이 위대한 밥상을 찾았다. 두분 의외의 조합이에요. 한 분은, 아니 한 분은 연기자고 한 분은 네. 아나운서신데 저희가 네. 뜬금없이 모신 건 아니고 두 분이 또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죠. 관계를 가져온 막역한 사이라고. 저희 이제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사이에 껴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네, 저는 이제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둘이 친하게 됐죠. 재밌다. 더 친하게 된 건 네. 이제 저희가 축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단장할 때 그때 네. 제가 영입을 했죠.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네. 그 연예인들 축구단 그건, 그건 최근의 일이고요. 저희는 네, 그거 궁금하지 그렇죠. 않고요. 그때도 더 최근에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어린 김현우과 어린 유태웅은 어떤 네. 학생이었을까? 진짜. 혹시 아나운서가 될지 연기자가 될지 서로 좀 짐작은 하셨나요? 짐작 전혀 못했죠. 할 수가 아 근데 좀 끼는 많았어요. 정말 끼는 많았어요. 짐작 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말이 끊기는 거. 편집이 안 되게 이어져야지 중간에. 어쨌든. 네. 이 끼가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네. 이 하여튼 모든 행사에서 빠지진 않았어요. 우리 김현욱 씨가. 유태용 씨는 이제 워낙 잘생겼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유한마담 아니면 연기하겠구나. 아니, 워낙 잘생겨가지고. 네. 두 분이 동갑이시면 그 네. 나이가 지금 굉장히 어려 보이긴 하시지만. 예, 강병규 씨도 동갑이잖아요. 네? 아, 형들 왜 그래? 저희 셋이 동갑이에요, 셋이. 너무 재밌다. 네. 동갑인데 한 분은 장가 가서 아이 둘이. 네. 어머, 두 분은. 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이야, 이 두 동갑내기 친구한테 한 말씀 한다면. 네.